자, 두 번째는 이제 자산 배분과 상품화 배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별표 좀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자산 배분이 뭐냐, 그 다음에 상품과 배분이 뭐냐라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보시면은 아셔야 될게 이런 용어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뭐냐, 그 다음에 상품과 배분이 뭐냐, 뭐,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쉽게 말하면 경영학의 용어는 아니죠. 본인이 만드는 거죠. 자산 배분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그죠? 그게 포트폴리오니까, 뭐,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이거는 변동성 위험을 하는 거죠. 변동성 위험을.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의 개념이고요. 상품과는 이제 상품 자산의 비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산 비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종신연금을, 그 중에 이제 종신연금, 연금과 투자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분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노후 파산 위험을 대비하는 거죠. 여기서 노후 파산 위험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종신연금이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파산, 내가 오랫동안 살더라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단계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고,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을 제거하고, 그죠? 적절하게 해가지고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 높이고 채권 안정을 가져가는 그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품과 배분.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아셔야 된다. 교재를 볼게요. 자, 18페이지 가운데 자산 배분과 상품화 배분 해놨습니다. 거기 이제 첫 단락에 보시면, 첫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자산에만 치중해가지고 노후자금을 운용하다가는 자칫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은퇴파산.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 1장에서는 은퇴파산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보시면 은퇴파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 은퇴파산. 저도 이게 일본의 책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일본인이 쓴 책에. 은퇴파산이죠. 은퇴파산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준비한 그 자금들이 은행에 이제 맡겨놓는데 워낙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는, 그게 은퇴파산 위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노후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카루스 이야기를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이카루스의 아버지 그 다이달로스가 새 깃털로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갖다 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붙이면서 이제 그새 이제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붙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 이카루스가 이제 그 바다 위로 날아가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배도 없고 한다 보니까 이제 새 깃털로 만든 밀랍으로 붙이기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밀랍 자체가 이게 이제 밀랍이다 보니까 어떡해요? 너무 높게 날아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밀랍이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무 낮게 날아도 또 어떻습니까? 물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날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항상 신화에 놓지 않습니까? 아들이 결국은 너무 높게 날다가 밀랍이 녹아서, 태양 가까이 가다 보니까 녹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뭘까요? 항상 높다는 것은 말이 뭘까요? 너무나 고금리를 요구한다든지, 너무나 저금리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 운영은 아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을 시사해주는 하나의 그리스 신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높이 난다든지, 너무 낮게 난다든지, 아주 그거 자체를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차리고 있는 것이 이 이카루스의 신화의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수면 가까이 너무 오래 날면, 쉽게 말하면 바다 밑으로 쭉 달면은 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무거워서 추락하고, 너무 하늘로 높이 날면 뭡니까? 태양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녹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낮게 날면은 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고.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특히 최근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했을 때의 손실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너무 높이 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밑에만 갈라 한다는 거죠. 근데 밑에만 가서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썩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날개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할 때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카루스의 신화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금리 시대에 아주 저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물론 노후자금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큰 손실을 입으면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카루스가 태양근처까지 고공을 비행하다 떨어진 것처럼 그러나 또 무조건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능치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2%도 안 되는 그런 초금리 시대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가는 굉장히 또 너무 낮게 했을 때도 결국은 노후 자금이 떨어지는 노후 파산이나 또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노후 파산 아니면은 노후 파산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무전장수 돈이 없이 오래 사는 이런 부분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뭐 여기서 줄 걸 건 없습니다. 예. 내용을 아시는 거죠.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근데 19페이지 이제 그 두 분 단락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선 자산 운용을 한 데서는 변동성 위험을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변동성 위험이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은퇴사산을 하는 데서는 변동성 위험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노후자금의 문제들은 노후파산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신영원과 잘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 놓죠.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먼저 이 1단계다 이거죠.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 자, 그리고 종신과 투자상수의 자금비를 비정한 시 상품권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상품과 배분을 통해 종신연금의 구입 비율을 정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단계 제가 이제 말씀 잘 드렸는데 일단 상품과 배분을 먼저 하고 그래서 종신과 투자사산을 먼저 종신연금부터 먼저 준비를 해라는 거죠. 연금을. 그리고 투자사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라는 이런 메시지죠. 예. 자, 내용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종신연금부터 준비를 해라. 종신토록 왜? 장수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종신연금부터 먼저 해서. 그래서 순서는 상품과 배분을 통해서 종신연금 구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남은 투자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다. 내용 다시 묻죠. 자, 세 번째 연금자산과 건강자산입니다. 전통적인 은퇴 설계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세 번째가 뭘까요? 첫째는 아까 적립에서 인출의 시대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을 했죠. 근데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는 의료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세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세 번째 연금 자산과 의료비 말을 뭐라 할까요? 건강 자산을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의료비의 비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은 지금 8세 전후로 있고 수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병을 앓지 않고 사는 나이를 건강 장수가 특히 이제 70세 전후로 하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그 다음부터 한 10년 정도는 뭐 사람이 아파서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표 1-1에 보시면 생활비와 의료비 차이 있죠. 이건 별표하시고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거 있죠. 생활비와 의료비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생활비와 의료비의 차이치는 자, 생활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생활비는 필요 시기와 자금 규모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하면 뭘까요? 뭐 줄여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인간 수명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이는 별다른 의료비를 지출 않고도 사는 만큼 다른 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맞기도 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의료비는 이런 거죠. 필요한 시기와 자금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줄일 수도 없어요. 그죠. 뭐 암을 뭐 조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생활비는 줄일 수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가장 특징은 생활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지만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고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뭘까요? 부족하면 가족에게 민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준비 방법은 생활비 있어요. 의료비는 쉽게 줄일 수 수도 없고 자신도 하지만 가족에 증가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료비와 생활비는 준비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는 저축이나 연금을 통해서 종신연금을 통해서 커버가 되지만 의료비는 언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목돈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정액 보상, 이 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건 반드시 가입하라는 말을 이메세요. 자,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오겠죠. 뭐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한국인은 사망하기 직전 1년 동안에 보통 사람이 1년치에 한 12배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보통 사람이 10배 이상이, 12배 이상이,
사망 1년 전에 쓰고요. 그래서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한 65만 원의 의료비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1년을 보내고 사망한 사람이 한해 평균 795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한 10배 이상, 12배 쓴 거죠. 예. 암 사망자가 마지막 1년 동안 쓰는 돈은 983만 원이랍니다. 일반 의료비의 15년 차, 예. 그리고 6세 이상의 의료비의 6년 차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실패질 마련입니다. 마지막 1년 중에 뒤로 갈수록 의료비는 계속 많이 들고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년 의료비 중 3분의 2가 마지막 석달에 들어가고 참 슬픈 이야기죠. 또 마지막 석달이 전체 의료비에 또 석달 중에 절반 이상이 마지막 한 달에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의료비 중에 3분의 2가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지막 1년을 산다. 그 1년 중에 3분의 2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석 3개월에 들어간다 이거죠. 3개월 동안 3분의 2가 들어간다.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9개월이죠. 그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석 달의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한 달, 여기서 또 마지막 1개월에 요 3분의 2의 2분의 1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들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보장 기간에 대한 정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거에 보장성 보험은 8세 이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100세까지도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뒤로 갈수록 1년 의료비가 665만 원이잖아요. 마지막 1년이 79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3개월이 500, 그 795만 원 중에서 524만 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2가 들어갔고요. 또 마지막 1개월은 270만 원이니까 절반 이상이 들어간 거죠.